Nice game, D.계속해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고 있는 챌린저 아레나 16회차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 로지텍 G가 이제 새로운 탱 야스오를 보여주면서 네. 네, 빅파이 미라클을 완전히 찍어 눌렀는데 두 번째 경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될지 뱀픽구도 한번 준비되는 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시대에는 대해적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운영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빅뱅 네. 시작됐으니까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빅뱅 진행 중이거든요.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로 찍어 누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인기로 찍어 누르던 시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페이커의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보급형 페이커가 그렇죠. 너도 나도 네. 페이커 같은 보급형 페이커였던 루키 선수가 페이커에게 압박을 주면서 물론 뭐 그 경기가 일부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피지컬은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결국 중요해진 건 뭐냐면 팀 단위의 시야 장악 그리고 시야 장악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스노우볼링을 굴릴 수 있는 팀들이 점점 그 승기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없는 팀은 약팀이나 언제든 질 수 있는 팀이 되는 거고 그거를 무한정으로 굴리는 팀은 지지 않고 지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아마추어에서도 지금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묵은 딱 그거였어요. 시야 장악을 통한 소소한 이득들을 통해서 그대로 스노우볼을 쫙 굴려버리는 승리 공식을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빅파일은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멘탈을 추스리지 못하고 던지다가 게임이 끝난 거고 이거를 과연 빅파일이 이번 경기에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무기 계속 아마추어답지 않은 노련함을 보여줄 거냐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겠죠. 패스 승승 같은 걸 했을 때도 이제 이성훈 감독이 네. 뒤에서 계속해서 멘탈 케어링을 해줬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팀이에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리실로 블랑칙스 카직스 리븐까지 배이 됐습니다. 룰루가 아직까지 배이 되지 않은 상황 쓰레쉬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룰루를 밴을 하고 네. 거의 룰루는 거의 고정뱅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쓰레쉬는 또 열리게 됩니다. 왜 룰루 픽이 나오는 거는 조날병 구하기 때 말고는 없죠. 다 고정뱅이죠. 오 이블린 뱅? 오? 이러면 룰루 주고 쓰레쉬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룰루를 넘겨줄 정도로 쓰레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보통은 쓰레쉬 니달리 니달리를 나중에 픽을 하고 네 앨리스를 같이 가져오면서 본인들이 좀 정글에 힘을 싣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고 근데 바이 플레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는 약간 좀 바이가 손에 맞는 네. 것 같더군요. 있는 네. 모습 예, 예. 이거 있는 모습이었죠. 일단 룰루를 줬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 다음 픽을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쓰레쉬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갈 듯한 구도고 아직까지 메카딜리키 선수가 챔피언을 올려놓지 않고 있는데 오리아나 오리아나 자, 룰루를 상대로 일단 오리아나를 올려놓습니다. 네. 아 이거는 빅파일 입장에서는 좀 찬스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글도 지금은 뭐 다른 챔피언들 있으나 아 여기서 시비르 네, 요 픽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시비르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시비르는 네 지금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딜 자체 성능으로 봤을 때는 시비르는 다른 좋은 픽이 훨씬 많은 픽이에요. 네. 근데 시비르를 왜 하냐? 결국에는 챔피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궁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군에게? 그렇죠. 적을 향해서 몰려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돌진 개념의 챔피언들 판테온이 궁으로 들어온다든가 쉬바나가 달려든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줘서 적을 네. 무너뜨리겠다라는 픽을 할 때는 시비르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일단 루시안 애니로 간 거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권은 좀 더 상대 카드를 두고 보겠다라는 거겠죠. 자신들이 자신 있는 것들 일단 가져가는 빅파이 미라클입니다. 네. 바텀 조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레넥톤 이번에는 무기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케이틀린 가져가는 게 사실은 예 제일 무난하죠. 무기 입장에서는 일단 레넥톤을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뭐 라이즈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레넥톤을 가져가는 듯합니다. 이제 정글러 선택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라이즈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바나 쪽이 좋아 보입니다. 레넥톤에게 1대1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건 있습니다만 오리아나를 상대할 때조차도 시바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챔프고요. 혼자서 오리아나에게 압박을 주면서 충격 파각을 안 만들어주니까요. 거기다 룰루아의 시너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시바나가 굉장히 좀 좋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레넥톤과 케이틀린 가져간 무, 이제 마지막으로 빅파이 미라클 빅이 남아있는 상황. 지금 시바나 50 정도 같이 가져가주게 되면 사실은 한타 구도됐을 때 적을 완전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겠고 그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바나 50을 가져간 상태에서 라인 스왑을 시도하게 되면 사실은 빅파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태온 1W 놓고 있는 빅파이 미라클 한태온, 아 판테온 라이즈로 이렇게 가나요 그냥? 레넥톤의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라이즈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미라클입니다. 라인 하나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판테온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그 승률이 안 좋은 단점이 드러난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고요. 라이즈가 갱킹에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바위를 꺼낸 다음에 좀 벽을 넘는 갱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라이즈가 굉장히 힘이 빠지거든요. 네. 일단은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빅파이 미라클 이제 정글러를 꺼내들어야 되는 이제 무기인데요. 네, 저는 바이 좋아 보입니다. 라이즈의 카운터는 언제나 갱킹이고 그 갱킹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를 잠시 올리는 모습. 예측하지 못한 루트로 오는 갱킹에는 바이가 최적화되어 있죠.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초반부터 벽을 뛰어넘는 그 갱킹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준비를 하는 무기입니다. 바이 쪽으로 마음을 좀 굳힌 것 같죠. 네, 조합을 뭐 거의 흡사하게 뭐 묵은 가져간 상황이고 지금은 빅파일 미라클이 좀 변화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바이 그 라이즈가 얼마나 레이톤을 상대로 재미로 볼 수 있겠냐, 판테온이 얼마나 갱킹을 잘 해낼 수 있겠냐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룰루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룰루거든요. 그러니까 뭐 딴 거 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룰루가 나왔습니다. 자, 디스이즈 샤이 대신에 이제 디스이즈 룰루. 왜 룰루가 지금 고정 밴이며 너도 나도 1순위로 픽을 하려고 하는지 요거를 좀 지켜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딜도 딜입니다만은 그 유틸성 네. 룰루가 가지고 있는 유틸성도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룰루는 항상 고정 밴이었는데 드디어 풀렸어요. 자, 이제 선수들은 챔피언 서브까지 마무리가 되고 보디스만은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로지텍 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합의 변동 없이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경기의 조합 비슷하게 가져가게 됐고 빅파이 미라클은 상대편의 어떤 픽을 좀 카운터를 치고 룰루가 나오자마자 룰루를 가져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경기에 들어가게 되네요. 전 경기 라인 사업 구도로 흘러가지 않았었는데 라이즈 상대로 또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라인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무기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수달의 탑라이즈입니다. 방어력 13, 마나 101 먹어가지고 네, 라이즈는 이게 국민룬이에요. 국민룬. 네, 마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참여서 9경 21까지 특성을 찍으면서 특성 그 보조 쪽에 네. 많은 포인트를 투자를 합니다. 유틸 21은 라이즈로 보통 찍고요. 이제 공격에 굴을 주냐 방어에 굴을 주냐 정도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탑라이즈 관련해서는 조이럭의 기가 스터디 해서 이제 그 지금 연습생으로 있는 짐준 선수가 한번 나와가지고 탑라이즈를 플레임을 상대로 플레이를 하면서 쭉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왜 요새 탑라이즈가 대세가 됐는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가면은 지금 무료 영상 보실 수 있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뚱우니 선수의 룬 특성까지 모두 확인을 보셨고요. 이어서 그렇죠 빅팔 후위 선수 룰루입니다. 룰루 원톱 챔프 방어력 14, 마법 같은 경우 7.8, 재사용 대기 시간 마이너스 7.5%, 주문력 15고요, 특성은 21.09입니다. 네, 풀감 룰루. 비스킷 쪽의 특성을 구현을 했어요. 네, 보통 룰루는 이제 룬 친화력보다는 저렇게 비스킷 쪽 특성을 주죠. 네. 이에 맞서는 오리아나입니다. 원민이 선수의 룬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방어력 10, 그렇죠. 룬이 없죠, 이 선수는. 네, 룬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고요. 이대로 그냥 고정으로 가는 거고. 특성도 21.09.
무난하게 마쳐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콘 선수예요. 스트레시를 플레이를 하고 아마 크게 뭐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법정력 12, 방어력 17, 체력 52, 공격력까지 부여를 했고 특성은 0, 17, 13입니다. 방어력 쪽과 보조 쪽을 고생을 한 모습이고요. 린란 선수의 N입니다. 법정력 12, 방어력 13, 마법관통력 5.5, 방어관통력 8.1, 주문력 15고요. 네, 쌍관 0, 0, 9, 21. 네, 네. N이 할 때 린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틸 21을 선호하더라고요. 자, 이제 누구를 볼까요? 뉴클리어미터, 네, 정글 판테온입니다. 참, 판테온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빵통기한이라고. 재밌는 게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한 게임 내에서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챔프 자체의 유통기한이 리그에서 와버렸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센 것 같이 다 죽여버릴 기세로 꾸리다 꾸리다 하더니 이제는 유통기한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네. 오늘 마스터즈에서도 그랬었고요. 자, 이제 그 유통기한을 뉴클리어미터가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할지 네. 네,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방어 쪽 특성을 거르고 유틸 쪽 특성을 줬다라는 거겠죠. 네, 룬치나력 쪽에 좀 투자를 했네요. 네, 굉장히 특이한 선택입니다. 초반에 어떤 버프를 먹은 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네. 뭔가 좀 추가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판테온이니 방어 특성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양 팀의 선수들 룬 특성 확인해 봤습니다. 아, 빅파이 미라클 같은 경우는 1경기 정말 무기력하게 졌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룰루가 풀리자마자 룰루를 가져갔고 판테온 정글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수립을 픽페인을 가져가게 됐고 네. 묵 같은 경우에는 야쏘를 빼고 레넥톤을 집어넣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차이죠. 네. 뭐 원딜 변화 조금 뭐 네, 그 정도만 있는 네. 굉장히 이제 1경기와 비슷한 조합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래도 야쏘가 나왔을 때보다는 좀 안정적인 픽이에요. 픽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야쏘는 사실은 흥했을 뿐 네. 당연히 노잼토니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난하게 서로 성장하는 구도가 된다면 사실은 빅파일이 승리의 공식을 입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판테온이 뒤에 떨어지고 승천의 부적 쓰면서 애니가 들어오면서 이니시 라이즈는 궁수구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때 룰루가 거기다가 커저라. 네, 커저라를 써주는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상대가 그런 정면 힘싸움 생각을 못하게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네, 묵 입장에서는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초반부터 완전히 뒤흔들어 놔야 돼요. 네. 자, 이제 선수들 경기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챌린저 아레나 16회차 두 번째 경기예요. 블루가 빅파이 미라클, 이에마스 퍼플에는 묵 로직텍 G입니다. 와드 스타트입니다. 쓰레시 템이 바뀌었어요. 일단 루비 수정의 와드 구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코인 아이콘.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라이즈가 라인즈 앞에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와드 통한 시야 장악 이후 한 박자 늦은 강력한 카정 이후 라인 소환 및 3버프 컨트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역시 상대편의 움직임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양팀의 움직임. 룰루가 등장을 했어요. 흐히. 스레쉬는 첫 번째 와드를 바텀 쪽 부시에 설치를 하고 뒤로 빠집니다. 저걸 통해서 적의 체크 및 근데 좋은 것 중 하나는 루시안이 쓰레시와 마주쳤고 쓰레시의 인벤토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쓰레시가 와드에 어디 막았을 거라는 걸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핑으로 제대로 보여줬어요. 네, 이건 빅파일에게 굉장히 큰 정보예요. 사실은 적이 와드를 막았다는 건 뭐냐면은 저쪽을 체크를 하냐 안 하냐를 지켜본 뒤에 늦은 아까 말씀드렸던 늦은 배를 갈 수 있는 기점이거든요. 저기가 네. 저 와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라인 수업을 좀 생각하는 것 같죠, 묵은. 일단 바텀 듀오들이 상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 쪽 늦은 인배 생각했던 건데 만나는데 이쪽은 4명이죠. 재밌어졌습니다. 네. 4대2가 됐어요. 아, 이게 그
블루를 오리아나에게 주면서 3번 포크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상상도 못했었네요. 이거는 무기 걸리고 코인이 이거 손해가 큽니다. 손해가 큽니다. 포어까지 따라가면서 퍼스트 블러드를 기록을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건 2분 퍼블이라는 거. 2분 퍼블 레넥톤 블루 먹으면서 오리아나에게 몰아주고 3번 포크 컨트롤 하려던 거 망했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던 와드 본 거 하나부터 시작된 스노우볼이에요. 네. 이게 이야 확실히 시야의 중요성, 시야 상대편에 어떤 쪽의 시야를 확보를 해놨는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전략 수비 가능했던 거죠. 빅파이미라클. 네, 3버퍼 컨트롤 당합니다 이제는.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일단 정글링 완전히 말렸어요. 북 라인 스왑을 네. 네. 자, 가게 잠시 경기가 네. 일시중단이 됐고요. 라인 사업을 가게 됐기 때문에 라이즈가 레넥톤에 비해서 라인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좋을 게 없다라는 부분은 주요하긴 합니다만 3버프 컨트롤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이가 3 찍고 다이브갱을 못 한다는 거는요. 즉 라이즈가 수월하게 버틸 수가 있는 반면 레넥톤은 다이브갱킹에 대한 위험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경기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하는 빅파이 미라클이고 묵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준비했던 노림수가 통하지 않으면서 약간은 말린 모습. 그러니까 아이콘과 같이 대동을 합니다. 네, 이거 가봤자 없죠. 지금 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포션 먹고 레드 먹을 준비했었는데 네, 판투형은 이러면 여유 있게 블루 마무리하면서 3레벨 찍고요. 자, 이러면 초반부터 역시 룰루의 무서움 보여주고 있어요. 후디 라인을 아예 그냥 압박을 해놓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라이즈 수달 선수 섣불리 그래도 본 라인을 가지는 않고 판톤이랑 같이 정글 돌면서 좀 무난한 플레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네요. 범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수달 체력과는 좀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까지 따라다니면서 경험치는 먹었어요. 지구의 견에서 여신의 눈물과 와드를 구비를 하고 네. 일단 뭔가 더 추가적인 아이템을 구비하기 위해서 잠시 네. 상점 쪽에서 위치를 했다가 좀 비비고 있었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라이즈 합류 타이밍이 좀 늦기 때문에 케이틀린 슬래시 바이가 대놓고 약간 전진해서 미니언 웨이브 클리어하게 되면 저거 어차피 라이즈가 못 가거든요. 네. 이거는 좀 판단이 아쉽습니다. 연우를 완성시키는 안정감보다는 보스 그래도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았었나. 근데 이렇게 전진 라인 하게 되면 저거 라이즈 못 먹거든요. 그렇죠. 오, 감 좋았어요. 대형 선보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무드를 계속 피했고요. 자, 이러면서 타워 철거 빠르게 하는 무기 이에 맞서서 빅파이 미라클도 같이 미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 미는 상황. 정글러들끼리의 성장차는 지금 보이긴 해요. 아직까지 딜리트는 2레벨, 3레벨. 네, 그리고 시청자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라인사 타오밍이 구도가 나오니까 신발이 튀어나왔어요. 여기서조차도 이런다고. 그렇죠. 아, 이제 좀 뭔가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네. 지금 LCS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행히 LCS는 그 와중에 상상하지 못했던 재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는 그건 없어요. 네. 아무튼 익숙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사이퍼즈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메타가 네. 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이제 이럴 때는 조냐 애기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저희는 둘이기 때문에 네.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가 일단은 미드 잠깐 놓고 보쪽 커버 한번 들렀습니다. 자, 하면서 서로 2차까지 이뤄냈고요. 자, 억제기 타워까지 한번 노려보나. 그냥 이거 정리하고 빠지나요. 사실 이게 바텀 이렇게 민 팀의 특권이 있죠. 용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용까지 먹을 수 있을지. 아, 빅파이를 먼저 빠지네요. 빅파이를 빠르게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네요. 린란. 애니만 남아서 네. 견제를 해주고 판테온은 카정을 싹 돌고 루시안이 방어를 위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드래곤이 공짜거든요, 말 그대로. 자, 여기서 자 랜턴 일부러 사용성고 느꼈는데 안 맞았어요 그게. 아, 일부러 느꼈었는데 안 맞았어요. 네,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은 네, 엇나가고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룰루가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자, 결국엔 용 못 먹고 빠지죠, 북. 네, 이거는 룰루가 거기서 쓰레쉬와
예, 교전을 펼치고 시간을 끌었던 게 오히려 플러스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냥 살짝 시비 걸어준 게 네. 유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라이즈가 뭘 할 거냐라는 거죠. 라이즈가 지금은 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운영이 반드시 빅파일에게는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뭔가 주워 먹을 게 없어요. 수달은 네. 룰루가 탑을 막고 루시안 애니가 미드를 간다든가 라이즈를 보스에서 키우고요. 뭐 이런 플레이가 지금 빅파일에게 필요하거든요. 이후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섯 명끼리 나란히 욕 먹고 있습니다. 다 써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빅파이 미라클. 아, 오히려 드래곤 가져간 건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크고 좋은 이득이죠. 네. 이걸 무기 가져가야 될 구도였는데 되려 이나 빅파이 미라클이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박성지호, 룬드 박성지호를 기대로 와서 아, 1차 타워 지켜낼 준비를 하고 있고 코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천천히 CS 먹어가면서 전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레넥톤도 이제 프리징 쪽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 라인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즈가 성장할 기반을 오히려 좀 마르해주는 꼴이 돼버렸죠. 네, 라이즈 타워 끼면서 계속해서 파밍. 탑라이너들 간의 CS 격차는 뭐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려 코어와 카잔 선수의 CS 차이가 좀 보이네요. 네. 대신에 라이즈는 기분이 영 나쁘지 않은 거는 CS 놓친 거 대비 어쨌든 타워가 쭉쭉 밀리고 드래곤까지 먹으면서 골드 자체는 짭짤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이템은 열심히 맞추고 있어요. 네. 좀 있으면 소재의 카탈리스트도 나오고 오히려 좀 레네톤이 붕뜨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언제 좀 이 격동의 시대가 올 거냐. 정글러 6입니다. 바이의 기동 타격과 판테온의 대강화가 뜰 타이밍에는 분명히 대격변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 양팀 정글러들의 궁극기를 먼저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까지는 일단 윈터가 성장세가 좀 더 빨랐거든요. 네. 레이튼 미드 한번 노려보는 건 좋기는 좋습니다. 왜? 아까 룰루가 전면을 썼으니까. 다만 저기 룰루가 어디를 와딩을 해놨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캠핑을 할 수 없어서 저렇게 빠지는 거죠. 여기 와딩인가 하고 그냥 뒤로 빠져버립니다. 라이즈랑 레네토는 서로 눈치 싸움이에요. 하나가 라인 밀어주면은 하나가 감사히 받아먹고 하나가 라인 밀어주면 또 하나가 감사히 받아먹고 왜냐면 둘 다 지금 팍팍 라인을 민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냥 탑은 탁구예요. 하나 넘겨주면 하나 먹고 하나 넘겨주면 하나 먹고 그렇죠. 랠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매너 있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제는 쭈구니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라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확 밀어넣지는 않죠. 네, 이거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당겨지는 라인이거든요. 당분간은 일단 수달이 형 선수가 먹는 거를 잠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판테온 굴려도 괜찮아 있고 바이 판테온 갈렸죠. 보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기는 네. 진짜 강력하거든요. 궁극기가 있는 바이예요. 이거 랜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 딜리트 메카 아 메카 딜리트 쭉. 근데 이건 사실은 빅파일 입장에서 참아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뒤에 타워도 없고 판테온은 탑에 가 있는데 바위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자 아까처럼 칠렐레 팔렐레 라인 밀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애니가 뭔가를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기다리는 게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바위는 그냥 뒤로 빠져버립니다. 자 라이즈는 라인 한번 쭉 밀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정글 캠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바위는 빠진 상황에서 판테온이 육 찍었고 봇을 슬슬 당겨놨거든요. 그렇죠. 라인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짝 긁어놓습니다. 코어가. 이렇게 랜턴 빠지게 되면 판테온 갱각 나오죠? 판테온 궁 그냥 지금 바로 써서 자, 그렇죠. 도주로 그래서 애니 티버까지 몰아내면서 아이콘을 끊어버리겠다. 네 이거는 린란 선수가 한 박자 먼저 가면서 만들어내죠. 지금 이렇게 킬을 못 만들어내도 사실은 스펠만 네. 빼놔도 다음 교전에서 다음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의외의 이득을 받고 이거는 좀 린란 선수가 잘하고 반면에 아이콘 선수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애니가 대놓고 걸어가서 뚜벅뚜벅 네. 전멸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격파는 전멸로 피하는 후지 선수 이득을 봤거든요. 이거는 뭐 리난이 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콘 선수의 플레이가 아쉬웠습니다.
타워. 양아치를 두들기고 있는 린랑콩. 바이가 뒤에서 때려드는데 판테온 이미 숨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판테온 빠져나와서 이거 전멸가 있었어요. 기동. 자, 에리스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타이밍 놓쳤어요. 랜턴으로 안전돌리다 도망을 칩니다. 자, 이거 근데 충격파 없습니다. 판테온 버리는 거죠 그냥. 나를 잡아. 근데 기동 타이밍 써줬어요. 이러면 땡큐죠. 지금 궁극기까지 썼거든요 판테온 지금. 네, 뭐 탈출기도 없는 저 챔피언을 네. 잡으려고 궁을 두 개를 써였죠. 바이랑 쓰레쉬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것까지는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괜한 궁극기 두 개를 소모를 했어요. 미드에서 CS를 룰루가 조금 놓쳤거든요. 이건 놓치는 겁니다. 라인전을 하면서 그 놓쳤던 거가 지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다만 이제 케이틀린의 템트리가 꼬인 반면 루시아는 케이틀린이 참 정직하게 잘 나왔어요. 네. 피바라기 완성됐고 케이틀린은 곡괭이의 신발 훗낫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요 차이는 당분간 또 비파일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어 선수 이제부터 피바라기 스택 쌓을 수 있는데 카자 선수 그게 아직 멀었어요. 일단은 맞디를 위해서 그냥 급하게 뽑아놓은 듯한 카잔의 템트리고 아이콘이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와드를 둘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래곤 준비하죠. 이거 5초 남은 상황 투명 감지 와드까지 설치를 하면서 상대편의 시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용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타이미라클이 예. 네, 그냥 주네요. 아톰지오가 일단 뒤로 한번 돌아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별다른 상황 없이 내줍니다. 네, 뭐 준다더라도 레넥톤도 여기 있겠다. 그동안에 라이즈 크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해피 파밍이거든요, 수달. 네. 거기다 중요한 게 뭐냐? 쓰레쉬 죽을 확률은 약 97.8%입니다. 왜? 애니는 전멸 있고 판테온 궁이 있는데 쓰레쉬는 전멸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쿨 돌고 있어요. 2%의 기적을 아이콘 선수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적을 만드는 방법, 바이가 봐주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죠. 2%의 확률을 위해서 바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네, 한번 크게 돌아서 바텀 쪽을 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바이가 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테온이 과감하게 미드 갱킹을 한번 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절대 정글러들은 계속해서 근데 바이를 본 것 바텀 예, 픽이 예. 찍혔어요. 픽을 한번 찍었죠. 네. 바이에 대해서 야,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찍었어요. 근데 바이도 먼저 갱킹을 갈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판테온 오는 거에 좀 호응을 해줄 생각이다 네. 보니까는 네, 눈치 싸움하고 있죠 지금. 그 2.69%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무? 판테온 캠핑 오래 네, 가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어요. 기회가 언제 오나, 기회가 언제 오나 멍 때리고 있어요. 라이즈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봇을 터트려버리겠다. 네, 힘을 확 싣고 있거든요. 네. 일단 코어가 한번 라인 밀어놓고요. 오리 하나 까줍니다. 여기 난리 났습니다. 네, 진짜 전운이 감도는 일단 판테온에 대강하는 네, 이동기로 다음입니다. 네. 랜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네, 지금 여기 이거, 내가 발 오래 네. 묶이게 되면은 이거 게임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강시까지 쓰면서 라인 빠르게 푸시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2차 타워까지 압박 놓고 있어요. 수달은 랜턴이 빠르게 미니까. 뒤로 이제 귀환을 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레넥톤이 어차피 라인 쭉 밀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즈가 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적을 어찌됐든 2차까지 밀어넣기 때문에 시야 장악을 빅파일 입장에서 해주는 거겠죠. 상대가 움츠러들어 있는 그 사이를 틈타서 여기저기 이제 와드 설치하고 상대편의 움직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는 유령 먹고 집으로 귀환. 자, 애니 전멸 있어요. 애니 전멸 있어요. 지금 방어관도 뱅글뱅글 돌리고 있거든요.